예, 논논논에 이어서 김지웅 감독님과 10년 만에 재회예요. 그렇게 됐네요, 벌써. 이번에 뭐 그 뭐 역할 어떤 역할이든 분량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 하셨다고 맞습니까? 오랜만에 연락왔으니까요. 시간 끌 거 없이 그냥 바로 얘기했죠. 근데 뭐 감독님과의 오랜만 10년 만에 뭐 작업도 또 기대가 됐고 또 민낭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흥미도 있었고. 그 민낭 안에서 펼치는 그 세계관이 더욱더 흥미있었던 것 같아요.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로 만들어진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또 동원 씨와도 뭐 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서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받았었고 효주 씨와는 또 벌써 5년 전에 감시자들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또 이렇게 5년 만에 또 인간을 들여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뭐 딱 한 가지 이유로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김주임 감독님과의 10년 만에 제가 아, 김주임 감독님 표정이 밝아지십니다. 네.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흔쾌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, 너무 좋습니다. 뭐.